선수는 11시입니다. 갈색. 그리고 오렌지색 플로토스 5시는 박재혁 선수입니다. 박재현 선수. 자, 서킷 브레이커고요. 오늘의 2경기 1세트입니다. 자, 승자 전세트에 있었던 경기였죠. 구성훈 선수와 김상욱 선수의 대전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승패승으로 김상욱 선수가 승자전에 진출했고요. 구성훈 선수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패자전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2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김명훈 선수와 박재현 선수의 대전입니다. 색깔 구분은 잘 되시죠, 여러분? 안되면은 제가 노랑 빨강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박재현 좀 쨔네요. 포지 서치 이후에 13넥서스 후 13포토를 박은 다음에 투서치를 가겠다는 걸 수 있겠고, 아예 원서치만으로 정찰을 그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드론인거 보고 두번째 정찰에 갈 필요가 없죠. 왜냐면 드론이 왔다는 거는 상대방이 11시라는 거예요. 7시에 오버로드 보내면서 1시 대각선 쪽으로, 1시 가로로 보내니까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하고 우선 2포토까지 안전하게 깔아줘야죠. 6링이니까 여기서 추가 8링까지 찍으면은 생각이에 좀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게이트웨이까지 올려주는 모습. 자, 근데 지금 타이밍에, 아, 이거 내 말이 들어가면 박재현 이거 거의 멸망 수준인데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게임이 거의 이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김태경도 역전하기 힘들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아마추어의 자존심을 건 박재현 선수의 한판 혈투. 여기서 허무하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프로브 벌써 3마리 잡았죠. 그쵸, 김태경은 가능하다고 쳐도 그 역전하는 과정이 그닥 험난한, 쉽지는 않죠. 순조롭지는 않은데 어렵다는 거예요. 자, 프로브 계속 잡습니다. 그러면서 3멀티까지 먹고 이제 가스 채취하네요. 요거는 이제부터 그 이후에 이제 김명훈의 판단인데 무난하게 레어테크 탈 것 같아요. 자, 앞마당 돌리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프로토스가 태클을 못하고 있거든요. 보통 레어가 눌리는 타이밍에 토스는 코어를 올립니다. 근데 코어를 짓는 타이밍의 정석은 토스가 가스가 완성됐을 때거든요. 근데 아직 가스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아, 가스가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레어가 절반가량 올라갔어요. 이건 저그가 뮤탈만 띄우면은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보니까 이재동이랑 김봉준 매치포인트 경기 떠오르네. 그러게,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이죠. 박재현 지금은 앞마당에서 가스 테크를 타면서, 아, 그냥 지금은 더블 투네요. 테크가 늦으니까, 예, 질럿 물량을 다수 확보를 하고 일단 공격 가서 이득 본 다음에 어떻게든 차이를 좁히고서 따라가겠다는 생각인데, 이건 저거는 뮤탈강 나왔어요 이미. 이 뮤탈만 가면 게임 끝나요. 그냥 운영으로 오뮤탈 스컬지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은 박재훈 선수는 스타게이트가 완성되기도 전에 김명훈 선수의 뮤탈이 토스 본순으로 도착해서 경기가 끝납니다. 혹은 커세어가 찍히는 타이밍에. 게다가 저글링 바로 뺐죠. 이건 드라군이 뜨거나 혹은 본진의 포토가 깔리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결국 본진의 포토를 깔리게 하네요. 아, 코어는 코어도 없죠.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코어가 아니라 투게이트였네요. 이러면 게임 끝났죠. 이제 사이버네틱 스코어 올라갑니다. 박재현도 알고 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포토발 믿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거든요. 자, 해처리 쭉 늘리면서 성큰 하나씩만 있으면은 바룹 저글링도 많아서 그냥 막고요. 막기만 하면 이제 뮤탈 뜨거든요? 뮤탈만 뜨면 몬수로 막습니까? 박재현은 지금 그거 대비하려고 투포토 까는데 만약 이 판단이 뮤탈이 아니라 그냥 무난한? 뭐 히드라라면? 근데 지금 스파이어가 올라갔는데 뭐 히드라 대니 없죠? 히덴이 없으니까 이거는 뮤탈일 것 같네요. 가면은 이거는 그냥 거의 경기가 끝날 것 같고요. 자, 찍혔고요.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암울한데요. 그냥 지금 타이밍에 드론 펑핑질만 계속 하고 있는 김영훈 선수예요. 나왔어요. 이제 질럿 바깥쪽으로 걷어낸 다음에 공격 가면은 게임이 더 불리해져요. 설상가상으로 더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자, 질럿 제거하고요. 왔지만 심시티도 있고 펑크나마도 있기 때문에 결국 막았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게 이거거든요. 이게 더블2라서 테크가 늦은 대신에 게이트가 2게이트가 빨라가지고 질럿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테크가 늦은 부분을 2스타로 메꾸는 건데 이미 저그가 뮤탈로 제공권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빠르겠죠? 뮤탈을 이 정도 뽑았다는 거는 방일업을 찍었다는 거고요. 스컬지만 좀만 추가되면은 컷의 숫자 몇 개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3포토까지 깔았는데 지금 김명훈 선수가 뮤탈 뽑고서 공격 안 가잖아요. 상대 포토 깔은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상대 2스타 늘리고서 포토 깔은 거 아니까 굳이 무리해서 쓰기보다는 일단 한번 들어가서 뭐 하는지만 대충 본 다음에 드론 히드라 그러면서 멀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2스타 커세어를 한 만큼 지상군이 많지가 않아요. 뮤탈의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저그가 뮤탈에 이게 또 올인하는 체제가 아니라 대충 간본 다음에 히드라로 넘어가면서 12시 먹는 거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요. 이런 거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심시티도 이 캐논 사정권 바깥에라서 이 건물만 깨도 이득이거든요. 근데 바로 들어갑니다. 상대방 포토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들어가버려가지고 상대방 포토 캐논만 부셔버리면은 어차피 추가적으로 히드라만 쭉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6회 히드라 공격이 강게임이 끝납니다. 박재현, 아, 이제는 게임이 끝났는데요. 그 저글링 맥이 난입을 한게 이런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은 GG죠. 자, 상황 1대0을 만들어내는 김명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야, 깔끔한데요?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플레이였습니다. 김명훈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